안녕하세요. 엄마의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사각형 바구니 4개로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정사각형 요거를 바구니를 먼저 만들죠. 먼저 요거는 15cm 종이 포장지입니다. 15cm. 15cm. 가로, 세로. 15cm. 그리고 이제 여기 방석 접기를 할 건데요. 속지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7.5cm. 7.5. 가로, 세로 7.5. 속지를, 요거는 이제 칼라 마닐라지로 했고요. 요거는 종이 포장지로 했습니다. 자, 먼저 바구니, 요 상자를 먼저 만들어 보죠. 자, 어느 쪽으로 할지 선택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요 색으로 할 겁니다. 자, 먼저 세모 두 번을 접어주고요. 세모 두 번. 세모 두 번을 접고 방석 접기 해줍니다. 여기. 요 선이 잘 맞아야 이제 예쁜 모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방석 접기. 네 군데 모두 안으로 넣어서. 자,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방석 접기를 한번더 해줍니다. 한번 더. 자, 같은 방법으로 지금 방석 접기를 한번더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석 접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 안에다가 속지를 넣어주겠는데요. 이렇게 펴서 풀로 요 사각형을 먼저 칠해주고요. 요 속지 7.5cm 속지를 요 안에 이렇게 넣어주죠. 자, 넣어주고 나서 다시 이제 방석 접기를 해야 되니까 요 나머지를 다 풀칠을 또 해줍니다. 자, 풀칠을 해주고 다시 그대로 방석 접기를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지금 속지를 넣기 위해서 펼친 거죠. 자, 이렇게 다 붙여줬고요. 한번더 방석 접기 했죠? 이렇게 그 부분 중에서 조금 요 부분은 조금 밉게 됐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깔끔하게 된 부분이 있고 조금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여기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요거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지금 붙여주고요. 이렇게 붙여주고, 요 윗부분, 요 윗부분도 풀칠을 해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요 부분 붙였고, 요 부분 붙였고. 자, 요런 것을 지금 네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개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네 개. 이렇게. 요네 개를 연결하면 이제 상자가 될 거고요. 자, 요거 잠시 두고 이제 받침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받침은 같은 색으로 해도 되고, 반대의 색으로 해도 되고, 저는 받침은 반대의 색으로 해줍니다. 자, 역시 삼각 두 번, 삼각 접기 두번 하고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석 접기, 방석 접기 해주고,
자, 이렇게 방석 적게 해주고, 방석 적게 한 번 더. 방석 적기를 두 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방석 적기만 했는데도 이제 근사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자, 방석 적기 두 번 했고, 역시 다시 펴서 속지를 넣어줍니다. 속지는 칼라 마닐라지로 했다 그랬죠? 7.5cm 속지를 넣어주죠. 넣어주고 다시 풀칠을 해서 자, 풀칠을 해서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붙여주고요. 자, 그대로 붙여주고 여기 방석 적게 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밑판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자, 이제 붙여보죠. 자, 붙일 때는 목공 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네 개를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죠. 자, 붙일 때는 이 뒷면을 보고 상자가 바르게 붙었나 뒷면을 보고 이렇게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고 또 이 부분 이렇게 놓고 뒷면을 보고 이렇게 붙여주고 자, 마지막 이렇게 놓고 뒤에서 잘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목공 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굳지를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꼭꼭 눌러서 이제 다시 한번 잘 붙여주고요. 자, 이렇게 붙였으면 이게 바닥입니다. 아까 여기 받침 해놓은 거. 자, 여기에도
역시 풀칠을 해줍니다. 요 바닥에 풀칠을 해주고, 자, 요거를 잘 올려놓습니다. 잘 맞춰서 붙여주죠. 붙여주고요. 이제 요 옆면만 붙이면 되겠죠? 자, 여기 옆면. 목공풀로 해도 되고 글루건으로 해도 좋습니다. 글루건으로 자, 네 군데를 저는 풀칠을 먼저 이렇게 해주고 붙입니다. 자, 네 면을 이렇게 다 붙여주고요. 자, 요런 상자가 네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둘, 세 개, 네 개. 지금 요거 하나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 들어갔는데 15cm짜리 다섯 장, 다섯 장짜리가 이렇게 네 개. 네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붙여주겠는데요. 손잡이를 먼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손잡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안에다가 손잡이를 넣을 건데, 요거는 지금 센치가 4cm. 그리고 길이가 20cm를 했습니다. 20cm. 요거를 이제 요거 잠깐 두고요. 요 안으로 4cm, 20cm. 자, 이렇게 접어 줍니다. 요거 네 개를 이제 저렇게 접어주는 거죠. 요것도 칼라 마닐라지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요거는 이제 글루건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으로. 자, 요렇게. 딱 내려놓고, 바닥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바닥에 맞춰서 바닥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줄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쪽도
사이즈를 먼저 이렇게 재고 여기까지. 바닥에 놓고 요 밑면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쪽 이렇게 요렇게 이제 붙여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요두개 먼저 붙여주고요. 두 개. 요 부분을 요렇게 목공 풀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두개 먼저 붙이죠. 자, 요 부분. 뭐, 한쪽만 해도 되고, 한쪽만 풀칠을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붙여주죠. 바닥에 놓고, 잘 맞춰서 붙여주고요. 이쪽도. 자, 이렇게 붙여주고. 자, 그 다음, 요것도. 요렇게 놔야 되니까, 요면 먼저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고, 요거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붙일 겁니다. 여기까지. 자, 두 개를 이렇게 또 놓고 붙여주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네 면,
요게 네 면을 다 이렇게 붙였고요. 요거는 이제 손잡이입니다. 붙였고요. 자, 요네면 위에는 잘 붙었는데, 요 밑에는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밑에는 요 칼라 마닐라지. 거의 뭐한 17.5cm. 옆에는 이제 잘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튼튼하게. 자, 여기에 이렇게 잠깐 글루건으로다가 좀 붙여주고요. 요 밑에도 글루건으로 좀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글루건으로 이제는 붙여줄 겁니다. 여기 딱 하고 딱 놓으면 되니까. 자, 글루건으로 빨리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글루건으로 빠르게 붙여줍니다. 자, 붙였으면 이제 요 나머지는 이렇게 잘라내주죠. 잘라내주고, 자,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디 미진한 데가 없는가 좀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이제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걸로다가 장식을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식을. 자, 여기 처음. 이렇게 글루건을 좀 해주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장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건 잘라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장식할까? 여기도 하나 이렇게 올려줄까요?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들고, 이제 연필을 꽂아 놓을 텐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군데 여기 한 군데를 잡아서 장미를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합니다. 요 장미 접는 것은 이제 제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식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더 예쁜 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파리도 좀 붙여주고 자 이렇게 장미로 한번 꾸며볼 겁니다. 요거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다른 쪽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미 접는 것은 제가 따로 링크 시켜 놓을 테고요. 이렇게 네 군데 장미로다가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풀 같은 것도 대형 정사각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예쁘게 연필꽂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맛먹고 이것은 아이들하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죠. 도전해보죠. 그래서 더 예쁘게 한번 꾸며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